영일만 항을 운항하는 관광 유람선이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소규모 유람선을 운항하는 포항 크루즈와 대형 유람선을 취항시킨 영일만 크루즈 양사가 경쟁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파도와 맑은 물, 밤이면 포스코 야경과 영일대 해수욕장이 아름다운 영일만. 이곳에 영일만 크루즈가 2년간 운항하던 200톤급 중형 유람선을 빼고 대신 대형 관광 유람선을 새로 취항시켰습니다. 747톤급의 정원 600여 명, 3층인 이 유람선은 종전 유람선과 달리 뷔페 식사와 외국인 상설 공연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배 위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도 펼칩니다. 포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일만의 유람선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14년 상공인들이 출자에 맞는 포항 크루즈는 현재 6척의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은 작은 것이 17인승, 큰 것이 57인승으로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포항 크루즈가 주로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반면 영일만 크루즈는 외지 단체 예약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올 봄에는 저희 관광버스가 500대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오시면 배뿐만 아니라 숙소 그리고 음식 쇼핑 이 모든 것이 갖춰져서 포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선 요금이 비싸고 대형 버스 주차장이 부족해 관광객 수용에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형 관광 유람선의 취항이 관광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